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몸이 좀 찌뿌둥하고 손이나 발에 저리 물려 혈액순환이 스름절없지 않으면 우리 체내에 노폐물들이 배출이 좀 어려움이 발생돼요. 빨리 좀 빼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좀 원활하게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함께 해주십시오. 네, 저와 같이 편하게 다리를 접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면 저와 똑같이 앉아주셔도 괜찮습니다. 편한 자세에서 네, 좌우 상체 균형 잡아주시고요. 등이 말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편하시면 방석을 무릎 아래쪽으로 놓고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엉덩이를 좀 들썩들썩 하셔서 어깨 가슴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셔주고 내쉬어주세요. 어깨를 한번 위로 올리고 뒤로 아래로 내쉬어서요. 가슴 활짝 열어줍니다. 한번 더 마셔주고 내쉬어드릴게요. 양손 깍두기 끼셔서 머리 위로 쭉 팔꿈치가 살짝 접혀도 괜찮습니다. 등이 말리지 않도록만 해주시고요. 어깨는 날개뼈 데리고 몸속에 쏙 넣어주세요. 배꼽은 등에 붙여놓겠습니다. 아랫배 쏙 등으로 쭉 밀어주세요. 마셔주고 내쉬어주고 네, 가볍게 몸을 좌우로 좀 움직여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셔도 좋고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체 편하게 등이 말리지 않도록만 해주시고요. 움직여주세요. 네, 가볍게 자, 손바닥 하늘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팔꿈치 가볍게 펴드릴까요? 이때 어깨가 따라 올라오지 않도록 몸속에 쏙 넣어주세요. 배꼽은 등에 붙여주십시오. 마셔주고 내쉬어주고 살짝 긴장 풀었다가 한 번 더 마셔주고 내쉬는 숨에 쭉 한번 뻗어오겠습니다. 네, 이 팔도 뒤로 살짝만 보내볼까요? 앞으로 가죠. 살짝 보내주시고 앞으로 가죠. 한 번 더 네. 다시 한 번요. 네. 자, 이번에는 좌우로 한번 움직여 드릴게요. 가볍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움직여 줍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팔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린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 한번 느껴볼게요. 손바닥에 접시가 있어요. 그러나 긴장은 풀었습니다. 가볍게 움직여 드릴게요. 손바닥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느낌. 어깨는 긴장 풀어주시고요.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볍게 돌려드립니다. 네, 멈춰주시고요. 네, 마셔주고 내쉬면서 가볍게 열 손가락 풀으셔서요. 양손을 멀리 엉덩이 뒤쪽으로 손끝만 닿게 해드릴까요?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고 이때 등이 말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랫배는 쏙 등에 붙여놓으십시오. 어깨가 쓱 올라오지 않도록 편하게 내려두시고요. 손끝은 멀리. 턱은 살짝 들리지 않도록 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 상태 그대로 오른 방향 멀리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어깨 따라오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네,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오시고요. 이번에 반대 방향 가겠습니다. 오른쪽 어깨 따라오지 않도록 할게요. 마셔주고 내쉬어주고 네, 천천히 가져옵니다. 오른쪽 귀, 오른쪽 어깨 쪽으로 가져갑니다. 마셔주고, 내쉬어주고, 천천히 가져오시고요. 반대, 마셔주고, 역시 내쉬어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가져올게요. 양손 예, 부드럽게 가슴 앞에서 깍두기셔서요. 머리 위에 한번 올리시고 팔꿈치는 굳이 안 펴셔도 괜찮습니다. 척추만 반듯하게. 다시 한번 좌우로 움직여 드릴 거고요. 손바닥 하늘로 키길이 길어지는 느낌 느껴볼게요. 안쪽이 길어지는 느낌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배꼽 등에 붙여주겠습니다. 살짝 긴장 풀고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네, 살짝 긴장 풀어서요.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올게요. 후 어깨 시원하게 세 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어깨를 위로 뒤로 아래로 한 번 더 어깨를 위로, 뒤로, 아래로 한 번 더 해볼까요? 가볍게 이번에는 뒤에서 위로, 앞으로
한 번 더 뒤에서 위로 앞으로 마지막 한 번 더 내줬습니다. 어깨 한번 으쓱 올리셨다가요 덜썩 내려놓고 한 번 더 으쓱 돌리셨다가요 덜썩 내려놓을게요. 한 번 더 네, 덜썩. 자, 가슴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가슴을 펼쳐서 살짝 열어서 먼 곳 바로 위 발이고요. 저 먼 곳을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엉덩이를 활짝 열렸다는 느낌 느껴주시면 되세요. 가볍게 등을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상체를 살짝 뒤로 보내면서 턱 가슴 쪽으로 시선 뱉고 등을 너무나 말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가볍게. 자, 그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상체를 앞으로 살짝 앞으로 기울어주면서 가슴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엉덩이도 넓게 펼친 느낌, 꼬리뼈서부터 허리선이 좀 길어지는 느낌. 자, 그대로 내 몸이 맷돌이 되었다 생각하시고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오른쪽으로 뒤로 갔을 때 상체 뒤로 보내면서 동그라미 살짝 원을 그려주시고요.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등을 뒤로 가셨을 때 살짝 말아주시고 왼쪽으로 갔을 때 펴면서 척추골이 길어지는 느낌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자연스럽게 살짝 말아서 네, 척추 펴면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잠시 유지할게요. 마셔주고 후 내셔줘.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등을 너무 말지 않으셔도 돼요. 가볍게 말아서 오른쪽 내 몸이 맷돌이 되어서 녹두를 간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자연스럽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네, 중간에서 잠시 마셔주고 내셔드릴게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등을 또 한 번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조금 더 동그랗게 깊이 마셔도 괜찮습니다. 어깨 몸속에 넣어주시고 배꼽 등에 붙이고 가랫근도 잡았고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상체 펴서 올라오겠습니다. 후, 네. 자, 다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푸셔서 무릎이 쭉 펴서 등이 말린다 싶으시면 무릎 살짝 접으셔서 척추를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쭉 펴도 나는 등이 안 말려 그래 펴주시면 좋으시고요. 네. 어깨 가슴 열어놓으시고요. 살짝 엄지발가락끼리 툭툭 발목, 무릎, 내 고관절 다 힘 풀어주세요. 네. 발가락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살짝 빼주시고 척추 반듯하게 펴주시고요. 엄지발가락만 내 몸쪽으로 가져오고 나머지 발가락 한번 멀리 보내볼까요? 발가락에 힘은 주지 마십시오. 그냥 가볍게 엄지발가락 내 몸쪽으로 나머지 발가락 멀리. 자, 이번에는 엄지발가락 멀리 나머지 발가락 내 몸쪽으로 가져옵니다. 한번 더 발가락 힘 주지 않고 가볍게 엄지발가락 내 몸쪽으로 나머지 발가락 멀리. 이때 무릎 근육을 좀 활용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무릎 근육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뇌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엄지발가락 멀리 나머지 발가락 내 몸쪽으로 하체 혈액순환 좀 순조롭게 돌게 해드릴게요. 엄지발가락 내 몸쪽으로 나머지 발가락 멀리. 한 번 더 엄지발가락 멀리 나머지 발가락 내 몸쪽으로. 이 동작이 잘 안 되실 수 있죠. 오! 이 동작이 내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의외로. 네, 그 주인 잘 보십니다. 운동을 안 시킨. 테레비 보실 때요. 이렇게 발을 움직여 주시면 좋으세요. 손으로. 엄지발가락 이쪽으로 와라. 나머지 발가락 멀리 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손으로 좀 움직여 주시고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손을 놓고 한번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하시다 보면 내 발이, 내 발가락이 제가 명령, 뇌에서 명령 내리는 그대로 따라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10발가락을 또 꼼지락꼼지락 움직여 볼게요. 10발가락을 같이 움직이지 않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십시오. 발가락 힘을 주지 마시고요. 같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쉽게 잘할 수 있는데 따로 움직이는 건 또 굉장히 얘가 번거로워합니다.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TV 보시면서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뭐 신문, 책 읽으시면서도 한번 소파에 앉아서 발가락을 따로따로 움직이시는 동작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먹을 한번 꽉 쥐셨다가요. 활짝 열어주고, 열어줄 때 손끝을 멀리 에너지 손끝까지 발휘하는 느낌, 그리고 사이사이를 활짝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한 번 더 주먹 말아주시고, 활짝 열어주고, 다시 한번 주먹 말아줄까요? 활짝 마셔주고 후 내쉬면서 또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또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다시 한번 꼼지락꼼지락 해주실게요. 네. 자, 양손을 엉덩이 뒤쪽으로 가져가셔서요. 척추 펴주고 상체를 살짝 뒤로 가나 손목에 내 무게를 실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열 손가락을 활짝 여셔서 손바닥으로 지면을 살짝 미는 느낌, 엉덩이도 묵직하게 미는 느낌 느껴주시면 되세요. 자, 그 상태에서요. 오른발끝은 내 몸쪽으로 가져오시고 왼발끝은 멀리 보내주세요. 오른발끝은 내 몸쪽으로 왼발끝은 멀리. 그렇죠. 이번에는 왼발끝은 내 몸쪽으로 오른발끝은 멀리. 왼쪽 뒤꿈치는 멀리 벽을 밀어주시고 오른쪽 발끝은 멀리 보내주시는 거세요. 반대로. 이것도 잘 안 되시는 분 계세요. 그죠? 멀리 보내는 발끝은 발가락 구부리지 않고 펴서 보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뒤꿈치 멀리 보내고 오른쪽 발끝 내 몸쪽으로 왼쪽 발끝 멀리 발가락 구부리지 않고 내 무릎 근육을 발끝으로 전달해서 멀리 보내는 느낌, 내 무릎 뒤에 있는 오금 근육을 뒤꿈치에 씌워서 멀리 보낸다는 느낌 느껴주시면 되세요. 손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번 더 해볼게요. 왼발끝은 내 몸쪽으로 오른발끝은 멀리 보내봅니다. 시원하게 한번 더 오른발끝 내 몸쪽으로 왼발끝 멀리. 굉장히 간단한 동작이죠. 이것도 역시 TV 보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왼발끝 내 몸쪽으로 오른발끝 멀리. 네, 풀어주시고요. 엄지발가락에도 툭툭 쳐주세요. 네. 발가락 꼼지락꼼지락꼼지락 가볍게도 움직여주시고요. 새끼발 한번 꾹 눌러주시고 엄지발가락 한번 꾹 눌러주고 새끼발가락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엄지발가락 꾹 눌러주고 가볍게 원그립니다. 하나, 둘, 셋. 새끼발가락 꾹 눌러주셔서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가져오세요. 툴툴툴툴. 오늘은 그동안 저와 함께한 동작 중에서 네, 혈액순환이 좀 순조롭게 되는 곡, 간단한 동작들로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네, 툴툴툴. 살짝 가져오셔서요. 엉덩이를 좀 뒤로 빼주시고 손끝부터 손목 꾹꾹 좀 시원하게 눌러드릴게요. 또 꾹꾹 눌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오른무릎을 살짝 접어볼게요. 오른무릎을 접으셔서 발바닥에 공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돌으셔도 좋고요. 나는 힘들어 그럼 무릎을 잡고 이렇게 돌리셔도 괜찮으세요. 아, 양손을 엉덩이 옆에 놓으시고 척추를 펴주시고 발바닥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작은 공을 돌린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셔도 좋고요. 무릎을 감싸안고 척추 펴주시고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감싸안고 척추를 펴실 수 있다면 이렇게 동작을 해주실 거고요. 잡았는데 난 자꾸 등이 굽혀지네 그러면 살짝 손을 엉덩이 옆쪽에 놓으시고 척추 펴주시고 해주셔도 괜찮고 왼무릎을 살짝 접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편한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잡고 해보겠습니다. 살짝 발바닥에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을 열어주시고요. 가볍게 공을 돌리시는데 무릎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을 돌려주실 거예요. 얘를 가볍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만 돌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손은 좀 보조를 해주십시오.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펴주셔서요. 네, 따뜻한 손이 될 수 있도록 가슴 앞에, 심장 앞에서 손을 좀 비벼드리겠습니다. 막 빠르게 비벼주세요. 열 번만 손뼉 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비워드릴게요. 따뜻한 열 나는 곳을 고관절 꾹꾹 눌러드립니다. 아프지 말자. 좀 내 마음을 좀 전해주세요. 애 많이 쓰고 있구나. 고맙구나. 네.
고관절 흐름이 잘 원활히 흐르셔야 상하체 흐름을 얘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체와 하체의 원활하게 순환이 될수 있도록 고관절 좀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툴툴툴툴. 이제 반대 다리 해볼게요. 역시 등이 굽혀지면 손. 또 무릎 살짝 접으셔도 좋고 열어놓으셔도 괜찮고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잡고 다리를 살짝 열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편한 자세에서 하실 거예요. 발바닥 밑에 공 하나,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살짝 열어놓으시고요. 무릎이 아닌 내 고관절을 움직여 드릴 겁니다. 하나, 둘, 공을 돌린다는 느낌. 셋, 부드럽게. 넷, 다섯. 반대 방향으로 할게요. 크게 안 돌리셔도 좋습니다. 작은 공을 돌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쭉 뻗어주시고, 뻗었는데 등이 굽히네. 살짝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등 척추 펴주시고, 무릎 살짝 접으셔도 괜찮아요. 역시, 심장 앞에서, 심장도 좀 튼튼해지도록 심장 앞에서 하고 비벼주십시오. 손가락 활짝 열으셔서. 1번만 쳐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 둘, 세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셀 때도 복부 하나, 둘 하고 세주세요. 목이 앉는 내 복부의 힘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 여덟, 아홉, 야! 한번더 물려드릴까요? 좋습니다. 따뜻한 내 마음을 고관절에게 전해주십시오. 고생 많았구나, 애썼구나, 병 가지 말자라고 얘기해주십시오. 쭉쭉. 다시 한번 툴툴툴툴 털어드리겠습니다. 넓게 가져오시고 좁게 가져올게요. 한번 더 넓게 엄지발가락 툭툭 쳐보겠습니다. 한번 더 오른무릎 접어서요. 가볍게 툭 뒤꿈치 스치면서 하십시오. 왼무릎 접으면서 뒤꿈치 스치면서 툭또 오른무릎 접고 툭 왼무릎 툭 이번엔 왼무릎부터 왼무릎 뒤꿈치 스치면서 툭 오른무릎 뒤꿈치 스치면서 뒤에 있는 오금 가볍게 툭. 또 양무릎 접으셔서 툭. 엄지발가락 툭, 툭. 네, 무릎 살짝 접으셔서요. 조심스럽게 일어나 주십시오. 빨리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다려 드릴 테니까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나 주세요. 네. 엉덩이 간격으로 열어 놓으시고요. 가슴 활짝 열어 놓을게요. 후. 한번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한번더 마시고 후 내쉬어주고 양손 깍지 끼셔서 쭉 키를 길어진 느낌. 네, 그동안 자꾸 작아진 키를 좀 쭉쭉 늘려볼게요. 잃어버린 키를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발바닥 전체 매트 꾹꾹 눌러주세요. 팔꿈치도 펴드릴 거고 어깨는 몸속에 넣어주실 거고요. 배꼽은 등에 붙여놓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많이 왼쪽 옆선 좀 시원하게 늘려드릴게요. 엉덩이 왼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을 등에 붙여놓고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오셔서 등장 풀어놓고 한번더 마셔주고 키를 길어지는 느낌. 배꼽 등에 붙여놓고 내쉬어주고 멀리 갑니다. 오른쪽 옆선 시원하게 늘려드립니다. 마셔주고 특히 왼쪽 팔꿈치가 많이 접혀질 수도 있어요. 얘를 조금 핀다는 느낌. 배꼽 등에 붙여주십시오.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가져옵니다.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요. 열 손가락 활짝 열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어깨 세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를 살짝 들어올리셔서 돌려주시면 더 좋으세요. 이때 배꼽은 등에 딱 붙여주시고요. 엉덩이도 빵빵하게. 힘드시면 뒤꿈치 안 들어올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배꼽 등에 붙여주시고요. 가볍게 셋.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넷, 셋. 어깨 한번 으쓱, 뒤꿈치도 들어 올리고, 배꼽, 척추. 탈싸. 뒤꿈치 한번 가볍게. 또 으쓱, 탈싸.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가슴 시원하게 한번 열어드릴게요. 후. 양손을 엉덩이 옆에 놓겠습니다. 열 손가락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지금 엉덩이 간격으로 열어놓으셨는데 발끝은 열지 말고 11자 배꼽 등에 붙여주시고요. 어깨 가슴 활짝 연 상태에서
우리 누워서 이렇게 손과 발 흔드시는 거 있죠? 목안 운동 하듯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허벅지 좀 흔들어 주실 거고요. 내 팔뚝을 흔들어서 온 전신을 한번 흔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온 전신을 흔들어서 여기저기저기 노폐물, 여기저기 찌꺼기들이 붙어 있는 거다 떨고 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털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실 겁니다. 배꼽은 등에 딱 붙여 놓으셔야 돼요. 우정하시면 안 됩니다. 반듯하게 펴주시고요. 우리 입을 털때 팍팍 털죠? 똑같이 여기 가슴 펴주시고, 그런 중심을 잃지 않도록 배꼽 등에 딱 붙여 놓으시고, 발바닥 바닥 딱 밀착시킨 상태에서 열 손가락 살짝 활짝 열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중심, 코의 중심 딱 잡고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들들. 배꼽 등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네, 팔뚝도 흔들고, 허벅지도 흔들고. 예, 모든 찌꺼기 다 떨궈 가지고 모든 찌꺼기 다 떨어져라 하고 막 흔들어 주세요. 또 게이른 세포, 여기도 그, 또 비실비실하는 세포 전부 다 떨어져 나가라. 막 흔들어 주십시오. 네. 후, 배꼽 등에 붙여놓고 온몸이 아마 찌릿찌릿하실 거예요. 잠시 호흡, 편안한 호흡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배꼽 등에 붙여주셔야 돼요. 딱 붙여주시고 척추도 반듯하게 펴주시고요. 네, 찌꺼기들이 여기저기 숨어있지 않도록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흔들어드리겠습니다. 발바닥 바닥 꾹 눌러주시고요. 뚜뚜뚜 배꼽 등에 붙여주셨어요. 그대로. 셋, 둘, 하나. 천천히 후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세요. 한번더 마셔주고 편하게 한번더 마셔주고 네, 가슴 한번더 활짝 엽니다. 마시고 후 내쉬고. 날개뼈가 서로 가까이 있도록 후한번더 배꼽을 등에 붙여놓고 후 손끝 발끝을 던지지 않고 쭉쭉 펴주세요. 쭉 허벅지 근육, 무릎 근육이 발끝으로 해서 멀리 간다는 느낌으로 쭉쭉 손가락도 쭉쭉 쭉 배꼽 등에 붙여주시고요. 쭉쭉쭉 한번더 가슴 열어서 후한번더 가슴 열어서 후 다시 한번요. 후 시원하게 가슴 열어주세요. 양손 깍지 머리 위로 한번더 키기를 길어주는 느낌. 배꼽 등에 붙여주고 어깨 몸속에 넣어주세요. 셋, 둘, 하나. 가볍게 가져오셔서요. 가슴 앞에 살짝 마셔주고 후 내쉬어줍니다. 한번 더 마셔주고 내쉬어주세요. 다시 한번 마셔주고 내쉬어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마스테.